예, 자, 그러면은 지난번에 뽕나무 뿌리의 가운데를 뽀개고 거기다 눈을 하나씩 끼워 놓은 뽕나무의 뿌리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가 돼서 꺼내 봤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눈이 붕긋하게 나왔는데요. 눌러보면 접합이 잘 돼가지고 눌러지지가 않아요. 밀리지가 않죠. 그래서 접목 유합이 잘된 겁니다. 접목 유합이. 그리고 이제 무성생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뿌리가 또 나겠죠. 그래서 그러면 실뿌리가 나면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. 한번 보실까요? 자, 여기는 나무 뿌리가 커가지고 두 개를 했었어요. 두 개나 네 개를 하시면 됩니다. 했던 건데 두개 했는데 두 개가 다 이렇게 싹이 나오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. 또 보실까요? 여기도 나오죠? 보이시죠? 그래서 이렇게도 떨어지질 않습니다. 예. 또 보실까요? 예, 이것도 아주 잘 됐습니다. 그렇죠? 가운데 찔러 놓는데, 아주 파랗게 초록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식재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해가지고 하시면은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. 약간만 비스듬히 하셔가지고. 요거 작은 작은 뿌리에 했는데 이것도 올라오고요. 이것도 잘 됐습니다. 눌러보면 안 눌러지죠? 안 눌러집니다. 안 눌러져요. 벌써 접합이 확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요. 그래서 뽕나무 요 뿌리즙을 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저밖에 안 하나. 그렇죠? 이것도요. 아주 잘 됐습니다. 눌러도 안 들어가네요. 이 정도로. 그래서 100% 이게 다 사는 거예요. 100%. 가운데 이렇게 뽀개서 찔러 넣으면 이 탄성에 의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접합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없는 듯 했는데 속에 나오고 있네요. 그렇죠?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. 파랗게 초록색 나오고 있고. 자,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. 많이 나왔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는데 100% 다 접목 활착이 됐습니다. 재밌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뽕나무 대량으로 증식을 할때 이런 방법도 아주 유용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